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 두 전문가 모두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유를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간 조정이 다 끝이 났다. 이제는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한 분은 역시 앞으로의 이 스판덱스와 관련된 수요 회복이 이 효성 TNC의 실적과 주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효성 TNC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의 길건우 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길건우 FC께 일단 먼저 오늘 효성 TNC 두 분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길건우 연구원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요? 어떤 이유를 드셨나요? 이 효성 TNC에 대한 상승 이유. 스판덱스 수요 회복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판덱스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나냐, 회복이 되냐라는 이제 수치를 볼 때 저희가 이제 중국의 이제 스판덱스 재고 일수를 조금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한 15일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5월 달에 1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4일이 얼마나 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스판덱스 가동률 평균적으로 한 95에서 96%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인데, 네네. 이미 이제 생산량은 최대치여서 이제 재고량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이제 마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증가량은 조금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판덱스가 저희 김인수 대표님도 스판덱스 마스크 사용하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 페피만 쓴다는 그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는데. 얼굴 가리려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여름에는 아마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래서 2분기, 3분기 때까지도 뭐 마스크 향 스판덱스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의류에 들어가는 스판덱스 수요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기능성 의류인데 이제 스포츠 의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더와 뭐 나이키 향 스판덱스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원료에 대한 이제 원가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3월에 원재료가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대비하면 지금 한 40%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줄어들고 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제 한 3,100억 정도를 아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단기 악재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공급 측면으로 이제 증설이 계속 다른 기업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3분기 때까지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스판덱스의 수요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기능성 의류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효성 TNC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길건우 FC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기간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는 시각이시죠? 주가가 많이 그래도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는 오늘 원전 관련주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의 트렌드긴 한데 그쪽은 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효성 TNC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거의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화학업체를 얘기하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피크아웃이죠. 지금이 가장 고점이고 업황이나 실적도 가장 고점이고 이제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증설 우려도 계속 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을 때 각종 업체들이 증설을 해서 이에 따른 어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중국이나 뭐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올해 하반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에 따른 어떤 증설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화학 제품들의 가격들이 고점에서 좀 흔들리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어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는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예전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더 크게 살아나는 수요 때문에 오히려 실적 흐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오른 것 때문에 비싸다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이죠. 근데 지금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3천억 대를 넘보고 있는 연구원님 얘기처럼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3조 2천억입니다. 한 분기 실적만 커버할 정도의 어떤 주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 대비한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무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흐름을 바라보는 쪽은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의 업황은 연장이 된다라고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비싸다라는 한 일각의 평가들도 있지만 뭐 여전히 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나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충분하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효성 TNC 기간 조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스판덱스 수요가 회복되고 앞으로 더 원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효성 TNC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제도 뭐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효성 TNC가 더 갈 수 있을지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